안녕하세요. 잔잔바리 미용 채널의 궁다런입니다. 오늘은 똥꼬까지 길러오던 지푸라기 말기의 머리를 시원하게 자르고 단발펌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묵혀놨던 숙변 빠지듯 속이 다 후련해지네요. 그쵸? 머리는 중단발로 자르고 곱슬이 올라온 부분과 손상된 부분으로 나눠서 연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저렇게 분리해서 연화하는 습관 길러주세요. 곱슬에 사용할 펌제는 데미 웨보 이펌 CT70. 개곱슬도 한 방에 때려잡는 놈들이죠. CT70. 아랫부분은 손상모용 데미 웨보 이펌 CT50으로 도포합니다. CT50. 자연방치 5분 후 접어보기 테스트합니다. 나왔을까요? 나왔네요. 90도. 알칼리 펌제 사용 후엔 반드시 산성 펌제로 단단하게 결감을 잡아주는 경화 작업은 이제 필수입니다. 정말 경화 작업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 명심하세요. 와인딩은 20, 22, 23mm를 이용해 세 바퀴 발아줍니다. 세 바퀴. 항상 와인딩을 할 때는 커트를 한 각도로 들고 로트 사이즈의 슬라이스를 타고 손상도를 감안해서 텐션을 잡고 와인딩을 해야 합니다. 머리를 묶었을 때 빠지는 귀밑 머리도 가볍게 두 바퀴 와인딩합니다. 두 바퀴. 열처리는 110도 11분 받습니다. 아이고 귀여우시네요. 볼매는 180도 설정 후 자극과 곱슬도 아주 시원하게 펴줍니다. 귀찮아도 반드시 해줘야 하는 작업인 거 다들 아시죠? 자, 중화는 7분 받습니다. 결과를 볼까요? 짜자잔, 어때요? 예쁘게 잘 나왔죠? 지금까지 미용을 사랑하는 궁다런이었습니다. 자, 다 같이 외쳐볼까요? 연습만이 할 길이다. 안녕. 잠깐, 산성펌제 사용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산성펌제 레시피를 전자책으로 만들었습니다. 5월 4일까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.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과 게시판을 꼭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